안녕하세요. 연희궁 꽃대신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성주운에 대해서 잠시 잠깐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저번 시간에 제가 성주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단체로 모집을 한다 이런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 또 성주운에 대해서도 여러 의미를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단체 성주운맞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결정이 났어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오늘부터는 또 박차를 가해서 여러분들 성주운맞이 정말 제대로 한번 받아보시라고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도 이어서 성주운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잠시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 있어서요, 성주운이라는 명목으로 오는 운이 인생에 여섯 번이 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성주운은 말 그대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문서운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문서. 옛날에는 이 가택신이라고 해서 집집마다 가가호호마다 이렇게 집을 지을 때만 성주신이라는 거를 받았는데요. 요즘에는 그렇지 않고 어느 집에 가든 예를 들면 내가 이사를 하든 내 집이 있든 내 집이 없든 성주운을 받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예전이랑 또 생활습관도 많이 달라졌고 지금 사는 풍토도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기운도 많이 그렇게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주운이라는 거는 또 예전과 달리 받아들이는 방법과 이 풍토도 다르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성주운을 결국은 예전에는 한 집안에서 이 한 터에서 보통 뭐 4대, 5대, 적어도 3대, 2대까지 살면 몇백 년을 살게 되잖아요. 50년씩만 해도 3대만 살아도 150년이 되는데요. 이렇게 한 터에서 자리를 잡고 사는 게 굉장히 큰 일이었단 말이죠. 내 대를 떠나서 다음 때, 다음 때까지 이 터에 의해서 발복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관건이었죠. 그래서 하나의 집을 지을 때 정말 예전 사람들은 더 목숨을 걸고 성주신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 아파트로도 이사를 다니고 또 어떤 분들은 주택으로도 이사를 하시지만 그렇다고 이 아파트 또 보면은 한 동에 여러 가지 호수가 있죠. 그리고 층층마다 다 각기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땅의 기운이 어떻게 이 가가호호마다 다 영향을 미칠까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근데요, 너무 신기하게도요, 신비롭게도요, 이 호수마다 성주신이라는 게 다 존재를 한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주신에 대한 성주 기운에 대한 영향을 받고 그 성주신의 터주대감이라고 하죠. 우리가 터신, 이 터신이라는 터주대감이 있는데요. 이 터에 기운을 제일 밝혀주는 터신이 계시는데 이 터주대감이 곧 성주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요, 이 터에서 제일 영향을 받는 건 이 터의 기운을 제일 영향을 받는 건 대주인 거죠. 그러면 대주란 무엇인가? 집안의 어른이죠. 돈을 벌어오시는 아빠 혹은 뭐 할아버지, 이렇게 남자분들, 장남자손, 뭐 차남자손, 이렇게 남자분들을 우리가 예전에는 대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때요, 여러분? 대주가 꼭 남자만 대주 역할을 하지는 않죠. 어떤 집안은 여자, 남자 다 같이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자도 대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남자도 반드시 분명히 대주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거죠. 혹은 여자분만 있는 집안도 계시죠. 대주가 안 계시는 집안. 그러면 반드시 이 여자분이 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주가 편안해야 우리가 이 대주의 영향이 성주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데 이 대주가 편안해야 집안이 편안하고 집안이 편안해야 가족이 편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대주의 운을, 기운을, 이 대주의 흐름의 기운의 흐름에 따라서 이 집안이 흥망성쇠를 하기 때문에 이 대주의 운을 제일로 생각을 했었죠. 근데요, 이 대주의 기운이
발동을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발동을 하냐면요. 우리가 나이로도 알수 있어요. 태어나서 20살까지는 우리가 미성년자로 봅니다. 부모스라에서 태어나서 20살까지는 부모의 영향을 반, 그리고 내 기운을 반, 사주의 영향이 반반씩 해서 20살까지는 반반의 기운을 받고 우리가 생활을 하게 돼요. 근데요, 20세가 지나면 이제 비로소 성인이라고 하죠, 여러분. 근데 성인이 돼서 바로, 내 세상이야, 이게 아니죠. 성인이 돼서 비로소 27살의 첫 번째 성주라는 게 성주운이 발동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27의 첫 번째 성주운이 발동을 해요. 이게 초년 성주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들어왔다 이거죠. 초년에 처음으로 들어온 성주운이다 이거죠. 그래서 초년 성주운이라고 합니다. 다음에는요, 10년을 건너뛰어요. 그래서 이 운이 10년 뒤인 37에 들어옵니다. 37에. 그 다음은 또 47에 들어옵니다. 다음은 57. 다음은 61세 환갑성주운. 그 다음에 마지막 77세 노재성주운으로 끝을 맺게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무수히 많은 나날을 겪고 살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올해 운이 괜찮은데 왜 이렇게 나는 안 풀리는 거야? 했을 때 올해 운은 나한테 좋을지 몰라도 뭔가 나에게 안 좋은 살이 있다든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조상님이 계시다든지 어떠한 터의 작용이 나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나에게 영향을 끼칠지는 다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이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올해도 좋고, 내년도 좋고, 후년도 좋고, 이렇게 매년 매년 좋으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죠. 해운년이 매년 매년 기운이 바뀝니다. 아시죠, 여러분?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이렇게 해서 12띠가 흘러가게 되는데요. 이 12띠의 기운이 매년 매년 기운을 관장한다. 근데 이 기운에 따라서 나의 기륭화복도 영향을 받더라.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요. 어떤 사람은 삼재 때래서 안 좋고 또 어떤 사람은 삼재가 아닌데도 뭐 평생의 삼재인 것 같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죠. 근데 우리가 잠시 잠깐 올해 이민년에는요 굉장히 운이 좋으세요. 해도 고작 1년인데 이 1년 안에서도 뭐 3, 4월만 괜찮고 5, 6월만 괜찮고 이렇게 달수로도 나뉘어지는 거죠. 그래서 1년 12달이 다 좋은 사람은 드물어요. 그래도 우리는 1년에 대한 이 운맞이를 하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1년 동안 안에, 이 12달 안에 벌어지는 일 중에서 어떠한 운기가 상승될 때를 포착을 해서 그때 터지라고. 그래서 운맞이를 하는데요. 우리 이 성주운 같은 경우는요, 10년을 관장을 해요. 10년. 그래서 제가 누누이 다른 건 몰라도 엄마들이나 뭐 자녀분들, 있으신 엄마분들이나 이렇게 아빠분들, 뭐, 직장 생활 하시건 아니면 자기의 뭐, 본 영업을 하시든, 자영업을 하시든, 회사를 하시든, 여러 부류들이 있으시잖아요. 직업 간에도. 근데 이런 분들에게 정말 제가 단연코 성주운만은 놓치지 마세요라고, 열심히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 성주운은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고, 또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 성주운이라는 거를 예를 들면 올해도 들어올 수도 있고요. 내년에도 들어올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선. 하지만 문헌에도 나와 있는 이 나이대, 제가 아까 말씀드린 27, 37, 47, 57, 61세, 77세 이렇게 여섯 번 오는 성주라는 거는 정해져 있는 나이대예요. 그러면
이 나이대에 정해져 있다는 건 뭔가 중요하니까 이런 정해진 문구가 있겠죠. 문헌에도 기록이 돼 있겠죠. 근데 이 나이대가 아닌 다른 나이대에도 성주운이라는 거는 들어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운의 크기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차이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일 수도 있고 뭐 정말 요만한 운과 이만한 운으로 나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롯이 성주운이라는 게 발복을 할 때에 이 운을 놓치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여러분 또 오늘 처음으로다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아, 그럼 도대체 성주운이 뭐야? 아, 이분이 자꾸 이 선생님이 성주 하는데 아 뭐야?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이 성주운이라는 건요. 요즘 세대에서는 문서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서가 있죠. 결혼을 하는 것도 문서고요. 반대로 이혼을 하는 것도 문서고요. 또 아기가 태어나는 것도 문서고요. 또 반대로 사람이 죽는 것도 문서예요. 또 우리가 어떤 뭐 회사를 차리거나 영업장을 차리거나 이렇게 오픈을 하게 되죠. 그런 것도 문서죠. 근데 또 반대로 문을 닫는 거, 회사를 문을 닫거나 영업장을 문을 닫아, 그것도 문서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쉽게 말씀드렸죠. 하고 말고, 하고 말고. 이렇게 반대작용으로 일어나죠. 호사다마라고요. 운이 올 때는요. 좋은 것과 나쁜 게 같이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좋은 운이 저절로 와서 나를 막 발복시켜주고 나를 막 흥하게 해주고 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거죠. 왜? 너무 큰 운이 오니까. 이 운이 덩어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운의 크기는 예를 들면 내가 그릇이라고 하죠. 내 운의 그릇은 요만한데 만약에 이만하게 큰 운이 온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운이 나에게 이렇게 부어주다가 결국은 넘쳐서 뒤집혀요. 그러면 있는 운마저도 없어지는 격이 됩니다. 그러면 안 오는 이만 못한 경우도 있어요. 또 하나, 이 사주 팔자를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운을 보거나 뭐 이런 점집에서 보든 철학관에서 보든 어디에서 이렇게 자기의 사주 팔자를 보시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고 저떤 사람은 저렇고 한데 그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흔히 조금 뭐 신가물이 세다 아니면 조상가물이 세다 아니면 뭐 그런 기운이 조금 있다 아니면 좀 사주가 풍파가 심하시네요 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특히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어떤 영향? 좋은 영향은 또 크게 받고 나쁜 영향은 또 작게 받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운을 받아서 내가 이 운의 활약을 좀 잘하자. 그리고 이 운을 좀 좋게 가자. 문서를 잡아서 내가 부자가 돼야 되는데 모든 문서가 있어요. 아파트를 사는 것도 문서, 파는 것도 문서, 내가 회사에 들어가는 것도 문서, 아니면은 이직을 하는 것도 문서, 아니면 회사 안에서 뭐 승진을 하는 것도 문서, 잘리는 것도 문서, 여러 가지 문서에 작용을 합니다. 근데 이 문서가 잘 잡혀야 우리가 부자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부자 되는 문서를 옳은 문서로 바른 문서로 내가 받아들여야 내가 이걸 취해야 내게 돼야 내가 그 운의 활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그래서 이 성주운만큼은 제가 정말 목에 핏대를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꼭 놓치지 말고 받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이 성주운맞이를 시작한 게 올해가 이제 단체로예요, 여러분. 단체로 운맞이를 시작한 게 지금 3년 차에 듭니다. 3년 차에 들어요.
뭐 어떤 해운년에는 한 번만 하는 경우도 있고 단체다 보니까 뭐 여러 사람을 모아서 해야 되고 또 준비 과정이 복잡하고 또 힘이 들기 때문에 또 제가 일사가 뭐 이렇게 좀 시간이 많이 남으면 모르는데 일사가 또 바쁘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 매달릴 수가 없죠. 근데 때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이 아니면 안 되고 지금 가버리면 다시는 못 돌아오는 10년이나 지나야지 돌아올 수 있는 이 성주운이기 때문에 제가 이 바쁜 와중에 하루라도 시간을 빼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운을 좀 받아들이자 이런 취지에서 용기를 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나이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뭐 53살에 운이 들어오고 55세에 운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운의 크기가 다르다는 거.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1년짜리 운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성주운은 10년을 관장해요. 27에 받아서 37까지 타고 갑니다. 그리고요, 27에 받아놓으면 37가지 무수히 많은 문서들을 접하게 되는데 그 문서가 옳은 문서, 바른 문서, 돈 되는 금전 문서로 가서 발복을 해서 부자 되시라고. 인생을 조금 업그레이드를 다른 사람보다 빨리 잘하시라고. 그래서 성주운을 받는 거예요. 또, 27에서 37 넘어갈 때, 27에서 한번 받았죠? 그러면 이제 다음은 37이에요. 37에서 또 받아. 그 다음은 또 47이에요. 그러면 이 47까지 가는 와중에 또 37에서 문서운을 받아놨으니, 옳은 문서, 바른 문서로 이게 활약을 하게 되면 내가 나름대로 금전이 풀릴 수도 있죠. 그러면 세세히 들어오는 이 세운에서 1년짜리 운은 세운이라고 하거든요. 10년을 관장하는 운은 대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성주 운맞이는 대운맞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세운에서도 잘 되다 보면 내가 또 운맞이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 또 덧붙이는 거죠. 내 운에 큰 운은 하나 받아놨다 이거야. 근데 여기에 하나하나 또 혹을 달아주는 거예요. 점점 부풀으라고. 욕심이 많죠. 그렇게 운을 상승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정작 우리가 큰 운은 모른 채 모르고 지나가 버리고 세운에서는 올해 뭐가 들었어, 뭐 내년에 어떤 운이 들었어, 요 하나하나 1년짜리 세운에서 집중을 하다 보면 그것조차도 삐그덕삐그덕.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 운 받았는데 내가 좋은 일이 없어요. 뭐운 받았는데 뭐 그닥 운의 활약을 못했어요. 이런 분들 계시죠. 너무 미비하니까. 그래도 그거라도 해서 운 활약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큰 운은 기본적으로 초석을 다지는 운이기 때문에 놓치지 마셔라 하는 거죠. 그래서 27에 한번 받고, 37에 받고, 47에 받고, 이렇게 차곡차곡 운도 저축을 하듯이 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27부터 57까지 4번 동안 저축을 한 사람과 갑자기 57에 한번딱 받은 사람과는 인생관이 달라지는 거죠. 말년복이 달라지는 거죠. 중년복도 달라지는 거죠. 차이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이 성주운이 거꾸로 우리가 성주바람이 들었다. 성주바람이 불었다. 성주가 뒤집혔다. 성주가 뭐 옳게 가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 뒤집혔다. 이런 표현을 왜 하냐면, 성주가 들어왔을 때 성주를 받지를 못하고 내가 운의 활약을 못하고 또 더군다나 그 해운년이 나에게 조금 안 좋은 해운년이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감을 조산감을 이렇게 풍파가 많은 신약사주이거나 이런 분들은 더 뒤집히기가 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주운이라는 거를 꼭 받아서 차곡차곡 좀 쌓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아까 27, 37, 47, 57, 61세,
그 다음에 77세 마지막 노재성 주운까지 이렇게 여섯 나이대를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지금 음력 10월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또 있어요. 어떤 분들, 한 살씩 어리신 분들, 26, 36, 46, 56, 60세, 그 다음에 76. 이분들도 성주를 같이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지금이 음력 10월인데요. 이분들은 내년에 성주가 들어오시는데, 지금 음력 10월이면 내년 운을 벌써 들어왔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저희 무당들은 그렇게 통칭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력 9월부터는 내년 운으로 보는 거죠. 우리가 뭐 1월 1일날 땡 하고 운이 시작되고 12월 30일날 땡 하고 운이 마감이 되지 않는 것처럼 서서히 시작돼서 서서히 저물게 돼요. 운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미리 어차피 내가 내년에 성주운을 받을 거면 그러면 1월에 받는 게 제일 좋잖아요. 지금 10월에 받으시는 분들도 지금 해운년에 꽉 찬 달에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운이잖아요. 이때 놓치면 내년에는 못 받으세요. 꼭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그때 정말 받을 걸 후회돼요. 지금이라도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때라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다 보면 이 타이밍이 중요하죠. 내가 이 어떠한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어떤 기회를 잡느냐 못 잡느냐, 그리고 어떠한 일을, 사람을 잡느냐 못 잡느냐, 다 타이밍이 문제인데 이 운을 잡는 것도 타이밍이라는 거죠. 이렇게 잘 알려드리는데 세상이 좋아져서 요즘에는요, 돈 안 내고도 요즘에 이렇게 유튜브로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 제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놓치지 말고 이 운을 꼭 받으셔서 운의 활약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26세, 27세, 36세, 37세, 46세, 47세, 56세, 57세, 60세, 61세, 76세, 77세. 이분들은 아까 말씀대로 10년을 관장하는 성주운 대운맞이로 진행을 할 거다 이거죠. 대운이에요, 여러분. 1년은 세운, 10년은 대운. 10년짜리 대운을 꼭 받으세요. 그래서요, 오전부터 진행을 할 거고요. 대부분이 뭐 이렇게 단체로 할 때에는 만약에 뭐 100명이 접수를 했다 치면 어떤 분은 뭐 예를 들면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오실 수 있어도 뭐 그냥 단체니까 뭐 그냥 싼 맛에 하니까 뭐 그냥 이렇게 안 오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요, 오시는 분들이 훨씬 유리하시죠. 안 오셔도 단체 성주운맞이라고 해도 성주운을 양껏 다 제대로 받아는 드리는데 오는 분들에 대한 특혜가 있어요. 뭐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가 어쩔 수가 없느냐? 오신 분들은 공수를 내려드려요. 한 분 한 분 선생님들이 공수를 내려드립니다. 얼마나 좋아요. 돈 천만 원짜리 굿을 해서 얻는 그 한두 마디 공수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돈 천만 원도 투자하고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해서 운맞이를 하는 분들도 많은데 뭐 소소한 금액으로 여러분들이 다 모였지만 내가 참석만 한다면 공수를 들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요,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공수를 내기 위한 개인적인 운맞이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개인적인 운맞이인 경우에는 안 오셔도 공수를 내드립니다. 못 오셔도 공수를 다 내서 그거를 제가 뭐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서 다 전송을 해드려요. 하지만 단체 운맞이는 공수 내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오신 분들에 대한 특혜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참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제가 매년 어떨 때는 뭐 해운년
학교마다 달라요. 어떤 해에는 한 번 단체 성주맞이를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봄, 가을로 두 번 정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많을 때는 세 번 정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성주운을 더 좋게 잘 받아들일까 연구를 하게 되죠. 근데요, 저도 이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유튜브를 보다 보면 많은 선생님들이 단체로 어떤 운맞이를 한다든지, 단체로 어떤 살풀이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요, 가격이 뭐 굉장히 뭐 몇만 원 선에서 하시는 분들 있으시더라고요. 저 대놓고 디스합니다. 그거는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른 눈으로, 바른 시각으로 잘 꿰뚫어 보셔야 돼요. 5만원, 10만원으로 단체 운맞이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그분들은 박리담회식으로, 이게 장사도 아닌데 막 1,000명, 2,000명 이렇게 모집을 하죠.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예를 들면 인원 초과가 됐을 때 제 안에서의 인원이 있습니다. 왜? 하루 동안에 할 수 있는 그 인원이 있기 때문에 사람 이름, 그 사람마다 이름 다 호명해 줘야죠. 법문할 때. 그리고 또 이 생년월일 다 호명해 줘야죠. 또 그 사람의 주소도 다 호명해 줘야죠. 그리고 이 사람들 소원 성취 다 적어서 붙여야죠. 그런데요, 이분들을 한 명 한 명씩 한 번씩만 호명해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저는 한 번에 끝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법문만 몇 시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이거를 막 몇천 명을, 막 1,000명, 2,000명 이렇게 해서 하루에 끝낸다? 이틀에 끝낸다? 이거는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셔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제가 성주 운맞이, 다른 운맞이에는 이런 걸 하지 않아요. 어떤 거냐면요, 다른 운맞이에서는 예를 들면 뭐 운맞이 형식으로 이제 하는 또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근데요, 이 성주 운만큼은 10년을 관장하는 대운이기 때문에 준비물이 좀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운을 받더라도 애군액사를 다 풀고 운을 받지 않으면 운이 제대로 받아지지 않죠. 그러면 이분들 애군액사를 다 풀어드려야 돼요. 먼저 다 풀어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운을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요, 그냥 운맞이랑 틀린 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성주 운만큼은 그래도 10년짜리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큰 금액을 내서 하시는 분들과 동일하게 해드립니다. 어떻게 동일하게 해드리냐면요, 우리가 이제 애군액사를 푸는 준비물이 있어요. 헌 속옷, 입었던 속옷, 근데 이제 빨아서 세탁하셔서 보내셔야 되는데, 갖고 있는 헌 속옷 중에서 제일 낡은 걸 보내시라고 그래요. 또 손톱, 발톱, 머리카락, 이걸 같이 보내시라고 그래요. 이거는 애군액사를 푸는데 사용하는 준비물이에요. 근데 이것조차도 뭐 본인 아들이 뭐 멀리 있어서 말을 못해서 뭐 어떻게 구할 수가 없어서 이러신 분들도 있죠. 그러면 그런 거는 또 제가 준비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풀어드려요. 근데 또 하나, 이 성주운에서는 중요한 게 새 속옷을 사서 보내세요 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새 속옷이 필요합니다. 새 속옷이 왜 필요하냐면요, 이 새 속옷을 저희가 운맞이하는 동안 거기에 운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다시 반송해 드립니다. 제가 다시 댁댁마다 다 붙여드려요. 일이 끝난 다음에, 성주 운맞이가 끝난 다음에 다 한집한집 붙여드려요. 일이 참 많죠. 그러면 이 붙여드려서 이 운받은 속옷을 입으시라고 해요. 입으시면서 본인이 어떠한 중요한 일에 있거나 이 속옷을 운받은 속옷을 입고 다니시면서 일을 하시면서 재수 보시라고, 좋은 일 많이 생기시라고, 그래서 운이 빵빵 터지시라고
그래서 이새 속옷을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시간이 별로 없어요. 왜? 제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되니까. 개인이 하는 운마지나 뭐 이런 것들은 본인이 그날, 당일날 가져오셔도 돼요. 근데 이 단체로 하다 보면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걸 미리 다 준비를 해야 돼요. 헌 속옷은 헌 속옷대로 다 허수아비에 이름 하나씩 다 쓰고 생년월일 쓰고 다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고 또새 속옷은 새 속옷대로 다 깨끗한 또 저희가 이렇게 종이에 다 접어서 하나하나 다또 생년월일과 이름 써서 다 준비를 일목요연하게 하게 됩니다. 그 준비 과정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런 운마지를 할 때에는 하루에 끝나는 것 같아도 그 전에 준비하는 시간이 수일이 걸려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하시라고, 이운 받아서 좀 부자 되시라고, 내가 하는 일에 좀 발복하시라고, 그리고 특히 이게 문서운이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서를 옳은 문서, 바른 문서, 금전되는 문서로 부자 되시라고 이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성주 운마지 준비. 이해가 되시죠? 저 굉장히 그래도 성심성의껏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혹여라도 이거 듣고도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러시면 전화 주세요. 제가 일일이 다 답변은 못 해드립니다. 뭐, 이거 보지도 않고, 성준이 뭐예요? 막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근데 일단은 영상을 좀 보시고, 그러고도 궁금하시다. 그러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주 운마지, 대운마지, 단체로, 단체 성주 대운마지 하는 날짜고요. 그리고 이제 마감은 적어도 저희가 한 3, 4일은 마감을 전해둡니다. 그래서 마감을 해서 그날부터 또 택배가 와야 되잖아요. 너무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면 뭐 망설일 거 없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10년짜리 운인데, 자녀분들 있으신 분들은, 엄마가 받아주시는 거고, 또 본인이 일을 안 해도 우리 남편이 지금 운이 좀안 좋은데, 내가 받아서 남편의 운바지라고 하죠. 운을 이렇게 대신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가족이니까, 부부니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여러분들이 10년 만에 오는 이 성주운을 다들 많이 받으셔서 정말 대한민국에 다들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다음에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연희궁 꽃대신입니다. 이렇게 진짜 날짜가 하루하루 얼마나 빨리 가는지, 뭐 작년에도 1월, 2월 하더니 정말 뭐 순식간에 세월이 이렇게 뭐 가는 것 같아요. 아, 정말 하루하루 그럴수록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너무 바쁘니까 너무너무 시간도 빨리 지나는 것 같네요. 정말 눈코 뜰새 없이. 여러분들도 정말 평안하셨는지 모르시겠어요. 이렇게 인사를 드려서요. 여러분들께 많이 문의도 받고 인사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인사를 빨리 드려야겠다. 좋은 내용으로 또 인사를 드려야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문의를 많이 하세요. 선생님, 이것 좀 해주세요. 또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문의를 많이 합니다. 네, 그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재작년부터 유튜브 영상을 이제 찍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벤트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까 또 제가 또막 유튜브 촬영했을 때가 뭐 코로나로 한참 이렇게 유행을 할 때였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뭐 금방 잠잠해질 줄 알았죠. 뭐 찬바람 불면 이제 조금 사그라든다. 뭐 이렇게 다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때였는데 근데 뭐 아직까지 2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이렇게 지금까지도 뭐 끝날 기미를 안 보이고 있잖아요. 점점 점점
뭐 이렇게 발목을 옥을 재고 있죠. 예, 여러분들이 정말 힘드신 분들 많으세요. 근데 용기 내시라고 제가 또 오늘 이벤트 준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들 성주운 제가 매년 하는 거죠. 뭐 작년에도 한 세 번 정도인가요? 두 번 정도 했던 것 같고요. 재작년에도 두 번인가 이렇게 성주운 맞이를 단체로다가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매년 한 1년에 두세 번씩은 제가 이렇게 모집을 하는데요. 올해도 뭐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뭐 벌써부터 빨리 모집을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또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성주운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운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이런 운, 저런 운, 뭐 운도 여러 가지 이름도 많아요. 운이라는 게 뭐 한 가지만 있겠어요? 여러 가지 운이 많이 오는데요. 그 중에 성주운, 성주운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성주가 뭐예요? 집안의 대들보예요. 가택. 집안의 대주, 말하자면 옛날에는 남자가 대주죠. 지금도 남자가 대주예요. 근데 요즘에는 뭐 맞벌이를 많이 하고 또 뭐 외벌이 아니면 이제 남편이 안 계신 분들은 여자가 대주 역할을 하죠. 그런 분들은 여자가 성주가 되는 거예요. 또 남자 여자 같이 있어도 부부가 같이 있더라도 같이 벌 경우에는 남자도 대주 역할, 여자도 대주 역할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남녀 불문하고 다 성주로 봅니다. 가택신, 성주신을 예전부터 중요시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가 이 성주신이라는 거는요. 이 성주운이라는 건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운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살면서 딱 인생에 여섯 번밖에 오지 않는 게 성주운이에요. 딱 여섯 번만 와요. 기회가. 여섯 번. 뭐 올해도 오고 내년에 오는 게 아니에요. 딱 여섯 번이 오는데 언제 오느냐. 27살, 37살, 47살, 57살, 61살, 77세 이렇게 해서 여섯 번만 옵니다. 그렇게 오는데요. 의미가 다 있죠. 뭐 초년성준, 27세에 오는 초년성준, 뭐 37세에 오는 2년성준, 뭐 47세에 오는 와가성준 이렇게 이름들이 있어요. 각각의. 근데 각각의 이름과 함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뭐 27세는 이제 사람이 태어나서 20세까지 만 20세까지는 미성년자라고 하죠. 부모스라에 있죠. 그러면 우리가 내 개개인이 태어나서 내 사주팔자가 있지만 부모스라에 있는 20세까지는 부모의 기운을 반반 받는다 이거죠. 내 사주 기운의 반 50% 부모의 사주의 기운을 반. 그래서 부모의 운으로다가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20세가 이제 지나면서 비로소 내가 성인이 돼서 내 운으로다가 이제 발돋움을 하는 시기가 오는데 첫 번째로 27이 돼서 나한테 첫 번째 운이 온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7에 운 받은 사람 아니면 뭐 57세에 돼서 첫 번째 운을 받는 사람 있죠. 하늘과 땅 차이겠죠. 27에 받고 37에 받고 47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건데 우리가 27에 한번 받았어요. 37에 또 받았어. 47에 받았어. 이렇게 쌓아가는 사람과 한 번도 못하다가 57에 처음 받는 사람과는 운이 같지 않아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네. 그래서 27부터 차근차근 운을 쌓아가자. 이 성주운을 쌓아가자. 요즘에는요, 이 성주운을 조금 알기 쉽게 제가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문서운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문서운. 우리가 문서에는 여러 가지 문서가 있죠. 부동산을 사는 것도 문서예요, 여러분. 근데 파는 것도 문서예요. 그쵸? 내가 회사에 취직을 하잖아요. 취직이 되잖아요. 그 취직을 하는 것도 문서예요. 회사에서 잘리거나 그만두는 것도 문서예요.
또 우리가 결혼을 하죠. 그러면 결혼을 하는 것도 문서예요. 근데 이혼을 하는 것도 문서예요. 그리고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문서예요. 근데요, 사람이 죽는 것도 문서입니다. 조금 느끼셨나요? 문서가요, 반대로 오죠. 좋은 것과 나쁜 거, 죽는 거, 사는 거, 뭐 이렇게 반대로 오잖아요. 조금 느끼셨어요? 우리가요, 운이 올 때는요, 호사다마라고 해서 좋은 것만 오질 않아요. 좋은 거 반, 나쁜 거 반, 같이 옵니다. 근데 이게 50대 50이래도 내가 조금 처질 때는, 나쁜 게 1%가 강해. 그러면 나쁜 게 100이 돼요. 51점이 아니라 100점이 돼요. 나쁜 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올바르게 문서운을 타고 가려면 이 문서운을, 성주운을 받아서 가야 이 운이 옳게 간다 이거죠. 문서운을 옳게 작용하게 한다 이거죠. 죽지 않고 살아야 되고, 팔지 않고 사야 되고, 팔아도 좋은 값에 팔아야 되고, 내가 회사를 나와도 좋은데 또 취직을 해야 되고, 사업체를 또 오픈을 하더라도 잘 해야 되고. 근데요,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게요. 제가 이렇게 무수히 이렇게 점사를 보다 보니까 상대적인 게 같이 작용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것도 오는데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이 나이 때 많이 돌아가세요. 27, 37, 47, 57, 61, 77. 그게 그 운의 작용이 강하게 할때 그렇게 나를 탁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다 57세 중냐, 37세 중냐가 아니라 그 사람들마다 다 띠가 있잖아요. 무슨 띠, 무슨 띠. 생년월일이 다 있죠. 근데 이분들의 그 팔자, 생년월일씨가 있는데 그게 그 해운년에 어떻게 작용하느냐. 내가 47이 됐을 때 어떤 해운년에 어떤 운이 작용하느냐. 내가 37이 됐을 때 어떤 해운년에 어떤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되더라고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그래서 옳게 가라고, 바르게 가라고 우리가 성주운을 봤습니다. 어떤 분들이요, 47에 운 들어왔다고 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망했어요.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망하죠. 운이 옳게 작용을 안 하니까. 성주운이 예를 들면 내 그릇은 내 운에 내 팔자에 내 그릇은 요만해. 근데 성주운은 이만한 게 와요. 그러면요 이걸 이렇게 부어주다가 그릇이 뒤집혀. 왜냐면 운이 너무 크니까 내 운은 요만큼밖에 받을 그릇이 안 되는데 오는 건 이만한 게 온단 말이죠. 근데 운을 이렇게 부어주다 보니까 너무 넘쳐서 뒤집힌단 말이죠. 운이 뒤집혀 간다는 말씀 들어보셨죠? 그럴 때 쓰는 말이에요. 운이 뒤집혀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운이 왔을 때는요, 알게 모르게 지나가요. 내가 운이 왔는지 안 왔는지, 뭐 나쁜지 좋은지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갔어. 뭐 작년에 그냥 그랬어. 올해 그냥 그래. 무에 무탈한 게 사실은 더 좋은 거잖아요. 평범한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작은 운이 왔을 때는요, 내가 그냥 알게 모르게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죠. 그러다가 내가 내 해운년에 내 생년월일 팔자에 딱 들어맞는 해가 있으면 그 작은 운도 크게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 올해 운 되게 좋았는데 일이 잘 됐는데 이러시는 분 있잖아요. 그게 딱 아다리가 맞는 거예요. 근데 너무 큰 운일수록에 내가 운을 잘 받아가지 않으면 뒤집힌다 이거죠. 그래서 이 성주운은 또 다른 작은 운들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큰 운이기 때문에 10년을 관장하는 대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좋은 운이라고 대운이 아니에요. 10년짜리 큰 운이란 소리예요. 장기간의 그 운이에요. 그걸 대운이라고. 1년짜리 새운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큰 운이기 때문에 신년을 관장하는 대운이기 때문에 꼭 받으시라는 거예요. 내가 47에 운을 받았어. 근데 그 운의 작용이 48에 할지, 49에 할지, 50에 할지, 언제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 어떤 사람은 바로 발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47에 와서 47부터 막 일이 막 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50에 가서 막 터지는 사람이 있어요. 언젠가 터진단 말이죠. 근데 그게 확 터진단 말이죠. 왜? 운을 받아놨으니까. 그거를 잘 이렇게 내가 지켜가라고, 운값을 하라고 운을 받는 거예요. 막 너무 성급해. 내가 오늘 운 받았는데 선생님 나 되는 일을 아니 뭘 얼마나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기다림도 필요한 거고 그 때도 중요한 건데 그때에 터트릴 수 있는 운을 내가 받으라는 거죠. 언젠가 기회가 있어요. 그 때를 터트리기 위해서 내가 받는 거예요, 지금. 받아놓는 거예요. 그걸 10년 동안. 47에 받았으면 57까지, 57에 받았으면 67까지, 이렇게 10년 동안. 37에 받았으면 47까지. 그 준비를 미리미리 하시려는 거죠. 그래서 올해 이민년에 27, 37, 47, 57, 61, 77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운값을 톡톡히 하기 위해서 운을 꼭 받으세요. 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요, 단체 운맞이로 진행을 할 거고요. 성주운을 정말 대대적으로 받으세요. 정말. 그리고요, 성주운은 성주운 명목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다른 운이 아니에요. 그 판벌린다고 다 똑같은 운맞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코게 걸면 코걸이, 이거 제일 제가 싫어하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안 한다 이거예요. 성주 운맞이를 하시란 말이에요. 어? 성주 운맞이는 틀려요. 운이 하는 방법도 틀리고 여러 가지가 틀려요. 성주 운맞이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성주 운맞이 명목으로 성주 운만 받아들입니다. 27세, 37세. 뭐 이렇게 나이 말씀드렸죠. 인생에 6번밖에 오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성주 받아들이니까요. 지금 예상하는 거는 제가 접수를 받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난 뒤에 날짜를 잡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느 때와 똑같이 진행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한 분이라도 빨리 접수를 하셔서 제가 접수하는 날부터 기도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빨리 접수하시는 분들이 이득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초발언 더 해드리면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접수를 얼렁얼렁 하셔서 성주운 꼭 받으세요. 여러분들 뭐 코로나든 뭐든 잘 되시는 분들은 잘 되시더라고요. 그리고요. 남들보다 그래도 잘 이겨내시는 분들 많으세요. 운값은 언젠가는 한다고 반드시 생각을 하고요, 보여지니까요.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어요. 정말 되나요? 그거 묻지 마세요. 그거요, 되게 부정적인 말이잖아요. 믿으세요. 신령님전 일이고요. 우리가 신령님전에서, 우리는 무당은 대신해서 일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중간자 입장, 중간자 역할에서 이렇게 다리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믿으세요. 저희 신령님들 믿고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도 같이 믿지 않으면 이게 삼위일체가 돼야 돼요. 신령님과 무당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마음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야지 이게 효과가 커지는데, 무당은 열심히 비는데, 뭐 뒤에서 뭐, 될까? 이렇게 하시려면 안 하시는 게 좋으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되는 일이 없으세요. 뭘 그렇게 의심하세요? 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하신 분들이 더잘 이렇게 발복이 되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저와 신령님과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해야 되니까요. 다들 성주 받으셔서 부자 되셨으면 좋겠어요. 접수 빨리빨리 하셔서 성준 받으시고요. 다들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영상 준비해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